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는 VIP 고객님들이 저한테 꼭 모공 케어를 요청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피부 가지치기 해줘야 된다고. 실력이나 기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그거 관리 어떻게 하냐면, 안녕하세요, 에이미예요.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모공이에요. 제가 피부과 경력직으로서 나 관리 좀 한다, 나 피부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 주셨던 이 모공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바로 모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의 오랜 테스트 기간 끝에 완성된 영상이에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부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해요. 나무들도 더 튼튼하고 크게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우리 피부도 나쁜 피부를 빠르게 내쳐줘야지 피부가 좋아지는데 방해를 받지 않아요. 여드름 하나 방치했다가 막 번지듯이 모공도 그래요. 정말 신기한 게 피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를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. 쉽게 설명해서 원래 모공이 있는데 이 안에 찌꺼기와 각질, 피지 이런 애들이 쌓이게 되면은 점점 커지게 돼요. 이때 오토파지가 시작이 되면 피부 스스로 노폐물을 절단하고 청소까지 해주게 됩니다. 그런데 항상 청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제대로 청소되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돌연변이까지 생기게 돼요. 그렇다면 이 오토파지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까요? 오토파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주입시켜주면 좋겠죠?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. 이게 바로 라돌프 퓨어파지 앰플이라고 해서 일명 오토파지 앰플이라고 해요. 이 앰플 속에는 페타소듐 헥사카복시 메틸다이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, 이 원료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, 찌꺼기들을 청소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이 제품 한 달 동안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하게 됐는데, 제가 실제로 발라봤을 때 모공 타이트닝이 눈에 띄게 딱 보일 정도로 되게 좋아지기도 했고, 딱 바르는 순간 피부에 광이 나면서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 일단 화장이 안 뜨고요. 유분기도 없어지고 겉에서 봤을 때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거려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조금 가볍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저녁에는 좀 밀폐요법을 사용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줬어요.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효과도 되게 좋고 피부과에서 실제로 진정 케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먼저 앰플을 거즈 또는 화장솜에다가 도포를 해줘요. 화장솜은 쿠팡에서 크리스마 3분의 1 화장솜을 사용했어요. 이게 얇아서 밀폐요법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. 나비존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부분에 올려주시면 돼요.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붙인 상태에서 앰플을 한 번 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10분에서 20분 정도 부착해주시면 돼요. 이게 다예요. 너무 별것도 없죠. 이 라돌프 퓨어파지 앰플이 오토파지 성분뿐만 아니라 부활초 추출물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. 이건 저도 좀 놀랐는데요. 이 성분이 명품 화장품 아니고서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되게 힘들고 그 성분이 여기에는 84%나 들어가 있다고 해요. 오토파지 활성 원료뿐만 아니라 고가의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. 사실 오토파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. 내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증가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피부 가지치기 할 때 썼던 제품과 방법들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.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